울타리를 설치하고 드디어 강아지들을 데려왔다. 이제 우리 집은 진정한 개판 오분전이 되었다. 마당에 아이들을 풀어주어 신나게 노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이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고동아, 그 개풀 뜯어먹지 마, 엄마! 아유, 잡초가 이렇게 많아. 풀 뜯어먹네, 애들이. 야! 누가 풀 뜯어먹으래, 이 새끼들. 일로와, 일로와. 누가 풀 뜯어먹래. 어? 아, 진짜 개풀 뜯어먹고 앉아있네, 애들 진짜. 어? 아유, 그냥. 말 그대로 개풀을 뜯어먹고 앉아있다. 다 뽑아버려야겠다. 아유.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우리 집 마당에는 이렇게 잡초들이 틈틈이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풀들을 죄다 뽑아버리기로 작정을 하였다. 일단은 왼쪽, 오른쪽, 마음의 준비! 좋아! 일단은 장비들부터 착용을 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다. 좋았어. 자, 이렇게 잘 차고 장갑도 껴주고 가자. 잡초 이거 다 죽었어. 다 뽑아버린다 내가 그냥. 일단 이쪽부터 작업을 해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너는 풀을 뜯어먹고 싶구나. 하지만 안 돼.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잔디가 아닌 풀들을 죄다 뽑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이 뽑아놓은 풀에 자꾸만 눈독을 들인다. 여기는 무슨 나물을 이렇게 캐놨지? 어? 뭐야, 이거 나물 맛있겠다. 야, 그거 풀 뜯어 먹지 마, 얘들아. 아유, 카트. 잠깐만 작업을 하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엄청난 양의 잡초들이다. 뽑고 뜯고 뽑고 뜯고 계속해서 뽑아도 끝은 보이질 않는다. 강아지들이 자꾸 풀에 관심을 보여 강아지들을 안에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의 마당에는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은 수준이었다. 오늘 안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다. 푸른 하늘 아래. 뽑다 보니 실로 양이 엄청나다. 강아지들이 왜 개풀을 뜯어먹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유, 야씨.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니? 삼송이 꽃이라면 가사 뭐였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며 잡초들이 한풀 한풀 뽑혀질 때마다 땀이 나고 힘은 들지만 깨끗해지는 마당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 지금이랑 군대 아니면 언제 또 잡초를 뽑아보겠냐. 열심히 뽑자. 에휴. 니도류 니아이 나쇼물. 그렇게 한쪽 한쪽 잡초들을 뽑아내며 마당은 점점 깨끗한 모습을 드러낸다. 아휴, 여기는 테이블 때문에 그늘이 져서 잡초가 더 이상한 풀들이 많이 났구만. 점점 힘이 빠지고 목이 타들어간다. 아, 잠깐 쉬었다 하자.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유, 그냥 아유, 아유, 진짜. 아, 힘들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뙤약볕 아래서 작업을 했더니 땀이 멈추질 않는다. 언제 다 하냐. 그래, 이렇게 쉬고 있을 바에야 하나라도 더 뽑아서 한쪽이라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일 거야. 그래, 가자. 약 2시간에 걸쳐 힘겹게 작업이 끝난 앞마당을 살펴본다. 군데군데 잡초로 추정되는 작은 새싹들이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까보다 깨끗하다. 오케이, 앞마당은 이 정도면 됐고 옆으로 한번 가볼까? 어디에 한번 보... 아니, 이건 진짜 뭐야. 앞마당에 잡초를 제거하며 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옆쪽은 빠르게 해치웠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뭐 정글이다.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낼 엄두가 나질 않아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에게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래,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야. 엄청 깨끗해졌어. 이거 밀린 거 다 어디 있지? 안 보이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풀들을 밀어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풀의 양이 적어 보인다. 일단은 다 한쪽으로 모아서 자루에 풀을 죄다 담기로 한다. 아,
이거 양이 많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엄청 많네 이거. 어우. 야씨. 어우.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그런데 아 이건 뭐 내가 콩쥐야 뭐야. 두꺼비 어디 갔어? 자루를 한 겹 더 씌우기로 했다. 오케이, 들어갔다. 이건 이상 없겠지? 아휴, 이 잡초들은 모아서 말려서 겨울에 땔감으로 쓰면 되겠구나. 갈고리로 바닥을 벅벅 긁어 남은 잡초들을 모아서 자루에 담는다.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다. 앞쪽 마당으로 넘어와서 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신나게 짖기 시작한다. 얘들아, 하지마.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이쪽에 있는 잡초들만 담으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이 난다. 아우, 왜 이렇게 많아? 잡초 제거 작업 완료. 쨍쨍 내려쬐는 햇볕 아래 나는 오늘 우리 집 정글을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좋은 마당으로 변신을 시켰다. 이 정도면 지저분함도 많이 덜해졌고 이렇게 짧은 풀들만 있으면 이제 강아지들도 더 이상 바닥에 있는 개풀을 뜯어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잡초를 뽑는 동안 심심했을 강아지들을 다시 마당에 풀어준다. 놀아. 만두. 놀아.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 쉽지 않았지만 정말
뿌듯해진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여전히 개풀을 뜯는다.